먹고 돕고 챌린지에 동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강원도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너무 어렵게들 지내고 계세요. 일부는 뭐 폐업도 하시고 휴업도 하시고 특히 우리 그 관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도에서 이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데 작은 힘이나마 저희들이 동참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자고 하는 데 이제 이익이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. 네, 거기는 이제 그 아마 정선도 관광 쪽으로 상당히 좀 잘된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쪽으로 강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그 강원도 관광경제인연합회 회장이시면서 관광협회 회장이신 천세복 회장님을 다음 내 릴레이주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. 강원 경제 육성 재단 간식 지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화이팅! 배고플 때뭐 먹지? 배고플 때는 뭐? 일단 시켜. 어디서 시킬 거? 일단 시켜. 중개 수수료 광고비 입점비 모두 무료. 와우. 점심 저녁 야식 모든 메뉴를 고민 말고 다 같이 일단 시켜. 강원도에서 배달 주문할 때는 일단 시켜.